자, 추억팔이 좀 할게요. 사실 이거는 나는 로스트아크를 계속 해왔잖아. 나는 이런 추억팔이 컨텐츠가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데 그냥 좀 한번 해볼게요. 벨가누스 버스 타고 가래. 아, 출발했다. 버스 350원인가요? 야, 페가버스 왔다. 가자. 오, 공중을 떠다니네. 딱 맞네. 현실 고증바 쏘바 딱 3명 타 있다. 야, 오, 뭐 이런 거 좀 귀엽네. 징계한 뭐가 많대요. 수집품이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전시실. 2회 아크라시아 미술제 대상 추천. 와, 이건 근데 진짜 존나 잘 그렸다. 이것도 졸라 잘 그렸음. 이거는 약간 그 일본 저 누구죠? 미야자키 하마오시 그 느낌. 황금 항아리. 포르투나가. 해적이 타고 있던. 아,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인파이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성 인파이터예요. 이거 모르면은 초인파야. 시즌 1때 충격단련 2라는 각인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이빨 선원이라는 애를 존나 찾아 헤매야 돼요. 제가 충격각인 2를 배우기 위해서 방송 15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방송만 키면 화면이 바다였어요. 사람들이 방송 화면에서 수바 바다 짠내가 난대. 이거 보면서 진짜 라떼는 좀 할게요.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모래시계. 우리 수많은 베럭러의 제레온의 모래시계였고요. 창천에서 비서진 만두. 이것도 보는 사람은 별 감흥이 없겠지만 시즌 1때 나같이 대가리 깨진 사람들은 노패스권으로 캐릭을 다 키웠단 말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알아. 이제 족같거든요 이게. 만두 만든다고 뭐 천년 묵은 진에 옮기고. 미스틱 버스 언제 돌리냐고요? 오, 3D 안경. 원래는 벽인데 안경을 쓰니까 문이다. 아, 뭐 또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딴 거 하지 마라. 개 무섭네. 하지 마. 어. VVVIP용 의상실이다. 아. 아, 어디서 많이 본 옷들이다 했다. 초록색 재고가 잔뜩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마리와 프랑스와즈가 생각나는 복장이다. 이건 왜 남자 옷을 갖다 놨대? 프랑스와즈 옷은 여자 옷이 대박인데. 근데 이건 무슨 패키지였죠? 게이북이라고 하지 않았나? 패션 피플한테 인기가 많대. 저기요 손님, 만져보셨으면 사셔야 돼. 저희 원단은 아무데서나 굴러다니는 퐁퐁 가죽 같은 게 아니셔서. 무언가 떨어져 있다. 아, 이게 이거 옛날 클베 때는 메달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슈테른 맵 보면은 타고 다니는 게 돌아다니잖아. 이걸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이내에 가나 이런 스피드런 미션이 되게 많았다고. 그 미션을 주는 게 메달 할아버지인데 지금 없어졌어. 자지 마라. 어르신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버그레이스 둥지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네요. 서류를 정리해 달래. 어, 씨발! 깜짝이야. 아, 내 취지는. 어, 본능. 아, 뭐, 가볍죠. 해상 낙원 페이토에서 권하게 취한 무언가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라떼는 마리아를 할 것 같으면 페이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에? 감정 표현이 나와야죠. 그 작 같은 거 뭡니까, 그거? 포요 이야기가 나와야지. 방송만 키면 이단님 포요 어디서 얻습니까? 막 하루 종일 물어봐가지고는. 틀딱 할비한테 이 라떼는 컨텐츠 나오니까 좀 재밌네요. 실리한테 힘을 주고 싶다. 직접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것도 또 레전드였지. 모코코 씨앗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뭐야. 이 녀석들 지금 나 원정대 300렙인데 지금 죽박들이 지금 나와. 오, 씨발. 잠깐만. 야 잠깐만. 씨발. 어디 갔니 나만의 작은 모코코야. 개 무섭다 진짜. 무슨 씨든 아브레슈드보다 더 무섭네. 뭐야 이 아르카나는. 어디서 많이 보는 아르카나다? 집으로 가네. 마지막 사라지는 소리까지 인상적이었습니다. 템포자가 나오네. 성공했네. 재료운이다. 잘 지내셨나요? 뭐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비아키스와 둘이 남았을 때. 좋겠다. 저걸 안 알려주네.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보존해.
진짜 존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베가누스 3초 짜장 뭐 그런 거. 뭐야 봐 봐. 아우 진짜. 자 여기 에포나가 추가가 됐다는데 한번 보시죠. 옆에 분 되게 신났네.